8월 22일 오늘의 역사. 1485년 보스워스 전투를 마지막으로 장미 전쟁이 끝나고 헨리 7세가 영국 국왕으로 즉위하다. 1861년 청나라의 황제 하풍제가 사망하다. 1862년 프랑스의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가 출생하다. 1864년 제네바 협약이 맺어지고 그 결과 적십자가 탄생하다. 1902년 미국의 캐딜락 자동차 회사가 설립되다. 1904년 중국의 정치가 덩샤오핑이 출생하다.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되다. 1933년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남자연이 사망하다.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이 공포되다. 1946년 유럽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시작하다. 1965년 대한민국 전국 고교생 및 대학생 1만여 명 한일협정 비준 무효화 요구 시위를 열다. 1966년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발족하다. 1968년 교황 바오로 6세 콜롬비아를 방문, 로마 교황으로서는 최초로 남미를 방문하다. 1974년 대한민국 신민당 당수에 김영삼 의원이 선출되다. 1980년 대한민국 신군부의 실권자 전두환 대장으로 전역하다. 1981년 노르웨이의 뭉크 박물관에서 뭉크의 절규가 도난당하다. 1987년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발생하다. 1989년 키움 히어로즈의 야구선수 서건창이 출생하다. 1991년 대한민국의 배우 조보아가 출생하다. 1994년 만국우편연합 21차 총회 서울종합전시장에서 개막하다. 1997년 장승길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 가족이 미국에 망명하다. 2002년 대한민국 위암과 대장암을 동시 절제하는 복강경 수술이 국내 첫 성공하다. 2003년 미셸위 캐나다 남자 프로골프인 베이밀스 오픈에 출전하다. 2006년 무궁화 5호가 발사되다. 2011년 리메이드 폭스 프로게임단이 해체되다. 2014년 LG 챔피언스 파크가 개장하다.